이번에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릴 종목은요, 신라섬유입니다. 신라섬유. 자, 신라섬유가 지금 저희 카페에서 지금 현재 아주 대박을 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278% 지금 수익 중입니다. 저희 카페 지금 수익률이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잠깐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 카페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카페를 나중에 찾아오실 때, 자, 카페명 검색을 하지 마시고 카페 검색어에 나를 따르는 자 요것만 기억하셨다가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맨 위에 상단에 나옵니다. 자, 신라섬유 한번 키워드 검색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 신라섬유 상한가, 자, 어제부로 1월 23일부로 278% 수익 중입니다. 자, 신라섬유가 오늘 추가 반등을 다시 강하게 주면서 추가 상한가입니다. 동종목은 저희 카페 완전 바닥 분석주입니다. 자, 바닥 분석가 3,450원입니다. 완전 바닥가죠. 자, 226%는 이거는 그저께 수익률인데 측정을 못했네요. 자, 2013년도서부터 제가 이 종목을 분석 시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구간에는 매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2013년도 8월 4일인데요. 자, 횡보를 하는 구간인데요. 수급이 오는 시점까지 진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종목에 물려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종목은 지금 하락 종목이니까 매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매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시황 분석을 내드리기 시작을 하면서 2015년도 1월 12일 날 불과 뭐 한 일주일 전입니다. 자,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할로 매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이 종목 매도 분석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278% 수익이 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자, 이렇게 278% 오를 때까지 매도 분석을 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종목을 왜 1월 12일 날 이 종목이 바닥을 찍고 턴을 하는가, 왜 저 구간에는 매수를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재무차트 교육을 저한테 받으신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지금 2012년도서부터 제가 이 종목을 분석 시험을 하면서 지금은 매수 단계가 아니다, 매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평선이 안정권을 찾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112% 수익 중입니다. 자, 바닥 매수자는 조정이 오는 구간입니다. 꼭지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박독 종목이 또 터집니다. 상한가 148%인데 148% 강력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이 분석글을 보시면 알지만 단 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신라섬유 한번 볼 텐데요. 자, 신라섬유 주가 예측 정보입니다. 자,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자, 저희 카페에서 여러분들 이 분석 시황 글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013년도 자, 2월 27일 날 지금 고평가 구간입니다. 매수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 구간입니다. 자, 매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분석 이후 급등 중인데요.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종목의 꼭지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을 해서 대박을 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이 종목 지금 뭐 9,0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3분지 1토막 났잖아요. 3분지 1토막 이렇게 났는데, 이전에는 뭐 이 종목이 15,000원대까지 넘게 올랐던 그런 종목인데, 이 구간에 15,000원대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죠. 이 종목을 15,000원씩 주고 산다는 거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자, 그랬다가 주가가, 자, 이렇게 보시면, 자, 15,000원이 여긴데요. 자, 여기가 15,000원입니다. 자, 이랬다가 주가가 점점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해서 3,000원대까지 떨어지는데, 그러면 왜이 3,000, 지금 현재 여기 보이시면 3,600원대잖아요. 자, 3,600원이 여긴데, 자, 이 3,400원대에서 왜 매수를 해야 되는가?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동 종목은 무슨 기업입니까? 뭐 부동산 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뭐 짜집기 해가지고 다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내는데요. 영업이익이 흑자가 지속이 되다가 최근 분기에 한번 영업이익이 적자를 조금씩 내기 시작을 합니다. 아, 적자를 내기 시작을 하는데. 아, 재무구조를 자세히 들어가서 보시면 현금 흐름이 뭐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왜 3,400원대에서 바닥을 찍고 주가가 지금 연일 급등을 하는가? 자, 여러분들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점상한가가 이 종목이 매일 땅땅땅땅 이렇게 날아가는가? 자, 여러분들 그거를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자, 한번 거래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전에 거래량 이렇게 거래량이 시세를 한번 크게 한번 터 준다라고 해도, 자, 여기 지금 장대 양봉 차트를 제가 조금 수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 아닙니까? 이거 이 거래량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대량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이 그러면 몇 주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 대량 거래량이 평상시 물량의 대량 거래량이 지금 이게 몇 주입니까? 그래봐. 이게 장대 음봉으로 지금 주가가 빠지면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게 3,600주예요. 3만 6,000주. 자, 3만 6,000주라는 얘기는 뭡니까?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 자체가 씨앗이 말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없다라고 해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안 올라타는데요. 그거 제정신 없는 사람들의 주식 제대로 할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 제가 그걸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다, 재무차트 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자, 아무튼. 자, 이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졌다가 왜 3,400원대에서 바닥을 찍고 이 종목이 돌아가지고 지금 연일 급등을 하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시면은요, 이 종목이 대박 종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찍고 지금 대반등이 오고 있는 구간에 지금 상승 구간 보이죠? 이 구간에 저희 카페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권 주다가 상한가 빵 쳤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상한가 쳤는데 이 종목 거래량 한번 보십시오. 상한가 쳤는데 거래량이 몇만 주입니까? 만 주밖에 안 돼요. 만 주밖에.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꼭지 목표가에 대한 거를 정확히 잡아낸다는 걸 여러분들 믿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그 근거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을 보시면, 자, 중국 원형자원 꼭지 목표 매도가 보기, 중국 원형자원 시황 분석 꼭지 목표 매도가, 저희 평생 회원들만 공개해 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2014년도 12월 5일입니다. 자, 오늘 상한가 쳐가지고 502% 대박 수익 중입니다. 1차 꼭지 목표가입니다. 12,000원에서 13,500원까지 강력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대박 나십시오. 자, 13,500원에서 이 종목이 약 200원 차이로, 고점을 찍고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13,500원이 여기입니다. 자, 13,500원까지. 자, 500%대 이 구간이죠. 자, 이 구간대 제가 아직 이 종목 더 날아간다. 지금 현재 502% 수익 중인데 아직 500% 더 날아간다. 강력 홀딩해라. 얼마까지? 13,500원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고점 찍고 지금 급락을 한 거 여러분들 정확히 시황 분석을 보시죠. 자, 12월 5일 날 제가 분석 시황을 했는데요. 자, 12월 5일 날, 자, 한번 날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아, 이 차트가. 자, 여기 마우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자, 여기에 날짜가 왔다 갔다 하죠. 자, 2014년도 12월 5일이 언제입니까? 대충 이때쯤 됩니다. 자, 요 날이 12월